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민수기 1장에서 2장까지입니다. 민수기는 넘버스, 즉 숫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책의 제목대로 민수기는 정말 많은 숫자가 등장합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등장하는 숫자는 1과 60만 3550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한 명에서 시작하여 500여 년 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60만 355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했다는 것은 출애굽기 1장에서 1차로 이미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민수기 1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은 1장에서 계수된 각 지파의 숫자를 기반으로 12지파가 진영을 갖추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여타 나라들과는 달리 진영을 짜면서 동서남북으로 둘러싼 지파들 중앙에 레위 지파와 함께 회막을 놓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여타 민족의 진영과 다른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민수기 1장에서 2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43일 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술룸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세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지파에서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지파에서는 두웰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세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세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세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만 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00명이었더라. 므낫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만 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만 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만 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민수기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만 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민수기 1장에서 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 아론, 12지파의 지휘관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민수기에 나오는 두 번의 인구조사 가운데 첫 번째 인구조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의 목적은 군 병력 확보, 나라의 국책사업 동원 그리고 인두세 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의 인구조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분배하고 각자 예물을 들고 제사자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실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1차 인구조사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였는데 그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인 12지파의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현역 군인이자 동시에 생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대비해 매일 군사훈련을 하는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구를 조사하면서 제사장 나라 세팅을 완료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1차 인구조사에서 레위지파가 12지파와 달리 인구수를 따로 조사한 이유는 그들의 막중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레위지파는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고 성막의 운반과 세우는 일을 책임졌습니다. 성막 보호를 위해 외인이 오면 죽이는 일까지 담당했기에 성막 사방에 진을 쳐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책임이란 히브리어로 미쉬메레트입니다. 이는 보호, 주의하여 지킴, 파수권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키다는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이는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지키듯 철저히 보호하고 세심히 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에게 하신 책임을 지킬지니라 라는 말씀은 에덴 동산을 지킴과 같은 뜻으로 레위지파가 성막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인구조사로 인해 이스라엘은 애굽의 히브리 노예들에서 약 14개월 만에 완벽한 조직과 군대의 모습을 갖춘 놀라운 공식적인 한 나라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구수를 조사한 후 지파별로 진영을 갖춥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 세 지파씩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성막과 레위지파가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이 레위지파는 아론과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가 각각 그들의 자손들과 함께 동서남북으로 나뉘어 배치되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동편에, 고핫의 자손들은 남편에, 게르손의 자손들은 서편에, 그리고 무라리의 자손들은 북편에 배치되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 이후부터 12지파는 대표지파의 군기를 중심으로 각 지파의 기호 곁에 지를 쳤습니다. 1대대 동편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지를 쳤고 1대대 동편의 대표는 유다지파였습니다. 유다지파는 12지파의 지도자로 가장 중요한 해가 뜨는 동편에 배치되었고 행군할 때도 선두로 나섰습니다. 이는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유언에 기인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데대 남편은 르벤, 시므온, 갓 지파가 진을 쳤고 이데대 남편의 대표는 르벤 지파였습니다. 이는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장자인 르벤 지파가 남편을 인도합니다. 3대대 서편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쳤고 3대대 서편의 대표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는 라엘의 아들들에게서 나온 지파 중 장자권을 가진 에브라임 지파가 서편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4대대 북편은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고 4대대 북편의 대표는 단 지파였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와 레위 지파가 행진할 때에는 진친 순서대로 각 위치에서 길을 따라 행진합니다. 언약궤가 먼저 출발하면 그 다음 1대대, 그 다음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수레에 끌고 갑니다. 그 다음 2대대, 그 다음 고앗 자손이 성물을 어깨에 메어 갑니다. 그 다음 3대대, 그리고 4대대 순으로 행진합니다. 이렇게 시내 광야에서 1년간 머무르면서 네 단계로 제사장 나라를 셋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언약 체결, 두 번째 단계로 성막 제작, 세 번째 단계로 제사장 취임, 네 번째 단계로 인구조사가 실행되므로 제사장 나라의 기틀을 완료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